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한 가지 나옵니다.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.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벌써 두 번째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데요. 벤처 사업가 등 4명이 탑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관련해서 어떻게 또 여론이 형성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차 백신 연구소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. 내일까지 청약은 이어지게 되는데요.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인 11,00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. 2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관련된 여론 이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또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GITEC이라는 기업이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.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이기 때문에 인기가 뜨거웠습니다. 이미 기관 관련 조사에서는 공모가가 최상단인 7%를 초과한 14,00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. 관련된 뉴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는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. 관련된 시장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